어제 이루어졌던 김혜경 씨의 이 법화 유용 재판, 이 비서였던 배모 씨의 진술 관련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에서 경기도청의 사모님 팀 존재와 관련된 이 공무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사모님 팀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만 이렇게 보좌를 하는 팀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업무가 아닌 김영 씨 관련 업무만 수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배모 씨, 측근이라고 알려진 배모 씨는 그런 거 없었다. 너무 소설이다. 김 씨 수행이 아닌 비서실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무원 증언 확보로 좀 주장의 신빙성이 더해진 셈이 아니냐. 원래는 조명현 씨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이 제보자 조명현 씨가 처음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검찰이 추가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주장의 신빙성이 좀 더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용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도한 측면들이 있죠. 실제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사모님만을 수행하는 팀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모님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순회동 자택에 왔다 갔다고 했다고 하는데 통상 업무가 아닌 이런 일들만 수행하는 것들은 사실 경기도 전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핫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 뭐 일부의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사모님 팀이 있었고 사모님 수행만을 위한 일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경찰의 수사 보지 않았습니까? 김호중 씨와 관련돼서 뭐 이제는 변명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이야기도 필요 없다 할 정도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 공방의 영역만 들어가서 여기에만 치중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 씨는 조명현 씨에게 김혜경 씨와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이 충성심을 언급하면서 태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좀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원래 출발하기도 전에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네. 그 대기성이 없어 보여.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네. 내가 모시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렇게 녹취 내용이 지금 들으신 내용입니다. 어제 이뤄진 재판에서 검찰은요, 이 사모님 팀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배 씨가 조명현 씨에게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이 녹취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주변 도청 공무원들도 조명현 씨의 어떤 제보에 대해서 뒷받침만한 할 만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녹취록까지.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할 때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던 사람을 지금 성남시장 할 때하고 경기도지사 되면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형식적으로는 대외협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외협력으로 뭘 했는지 문서가 남아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녹취를 들어봤잖아요. 왜 녹취록에서 사모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를 합니까? 사모님은 수행도 갖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경기도 공무원이 순회동에 과일 배달을 시키고 왜 이걸 계산하게 만들어요? 초밥 뭐 배달시키고 소고기 배달시키고 아니 그럼 이거 명백한 거 아니에요? 내 볼 때 명백한 걸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녹취록 보면 어떻게 김혜경 여사를 보좌를 하고 뭐 생활과 관련된 물품이랄지 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사모님 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본인의 집과 생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무원 5급 공무원 배 씨, 7급 공무원 조 씨 이 둘을 배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김혜경 여사의 지금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거든요. 밥상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업무상 배임이랄지 국고 손실 이런 부분이 아마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배 씨의 이
법카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았다. 아, 김혜경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아, 이 진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찰이 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혹시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압박까지 했습니다. 법카로 결제하고 김혜경 씨의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상가, 주택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이게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자 배모 씨는 돈 모은 것 아니다.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돈을 받았냐? 그 빈도와 금액은 어떠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줬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넣어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재섭 당선인님. 네. 검찰이 굉장히 세게 지금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 씨의 소유에 부동산이 제법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뭐 송파구에도 뭐가 있고 성북구에도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아파트도 네,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해서 이제 사실상 그 재산으로 부동산을 산 것처럼 추궁을 하니까 여기 아파트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또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앞서서 이 경기도청에 사모님 전단팀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전용기 의원님 말씀에 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생활들을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저는 더 놀랍진 않았거든요. 아, 의뢰 사모님이 존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진술도 있고요. 저 아까 배모 씨의 통화록만 봐도 사실은 사모님 팀이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저는 넉넉하게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소설로서만 지금 배 씨는 치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걸 또 검찰의 소설이라는 식으로 응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오게 되면 전부 소설로 치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저기 나온 증거나 어떤 녹취록들이 사실상 사모님 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24일이죠. 돌직구 쇼는 조명현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음식값을 김혜경 씨에게 나중에 현금으로 받았다. 김혜경 씨로부터 배모 씨가 현금을 받은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현금으로 줄 거면 차라리 김혜경 씨 개인 카드를 받아서 운영했었으면 훨씬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가 나중에 현금으로 줬고 그 현금은 본인이 착복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고 배 씨는 김혜경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일했었습니다. 지시 없이 배 씨의 의견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순회동으로 음식을 가져갈 때 김혜경 씨와 제가 마주쳤을 때도 있었는데 김혜경 씨가 지정한 시간이 아니어서 배 씨가 전전긍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조명현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배 씨가 버커로 먼저 결제하고 음식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모습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나온 배 씨의 주장과 좀 배치되는데 요선웅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약간 좀 근본적인 조금 뭐 질문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법화 유형 관련해 가지고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본인이 직접 다 사과하고 법적으로 처벌 받겠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뭐 그 배모 씨의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조명은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본질과 약간 거리가 다른 부분이다. 뭐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책임지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에 이제 뭐 징역형 실형이 나왔는데 그 집행유예랑 같이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뭐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10만 원 위반이에요.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약간 작은 사건인데 그리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별건으로 다른 이야기까지 같이 가면서 저는 이게 김혜경 여사나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측을 그냥 흠집내기고 망신 죽이고 약간 악마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재판 사항도 지금 굉장히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